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용비어천과 뿌리 깊은 나무에 이르러서 그 뒷소절인 세미 깊은 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용비어천, 왼쪽에 용비어천가의 그 원문을 보면은 한자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쪽에 보면은, 요쪽에 있죠. 요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은 뿌리 깊은 나무는 요게 근심지목, 풍력불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를 한글로 옮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를 하면은 뜻을 알 수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우측에 있는 것은, 역시 이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재편집을 한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첫 줄이 공간이 좀 남고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조금 사선이 되어서 불안한 감은 있지만은 일단,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서 쓰는 것을 위주로 할 때, 이렇게 되겠죠.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뭐그 나름대로 이렇게 반듯한 맛은 있겠지만은 밑쪽이 자유롭게 남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공간들은 인장으로 보충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운문인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그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글자를 끊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미 깊은 물은 가마레 아니 그칠세 네히히러 바라레 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샘이라는 것은 샘이, 요새는 샘이 되어 있죠. 요새는 분철로 되어서 샘이 하지만 고문에서는 대체로 이 연철이 되어 가지고 글자가 윗글자의 명사의 마지막 단어가 다음 뒤에 토시에 연결이 되면서 따로 그 뒤에 붙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세미 이렇게 됩니다. 세미 깊은은 앞에 한번 나왔죠. 뿌리 깊은에 나왔는데 깊을 심자 뿌리 깊은에서는 깊을 심자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원원지수라 했어요. 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미 길게 흘러서 물이 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뜻이 조금은 틀리죠. 그래서 샘이 그 기원이 깊은 물은 여기서 멀 원자를 보면 길게 흐르는 물은 뜻이겠죠. 멀은으로 되어 있는데 물의 고문은 머에 리을 붙어서 멀입니다. 멀. 머리 뒤에 은자에 은과 붙어서 연철이 되어 가지고 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말에 가말 옷에 가뭄입니다. 가물 가물다에 가말에 가물에 고문은 가말입니다. 가말 그래서 에자가 붙어서 가무 가마 가물에 아무리 가물어도 가물에 아니는 똑같죠. 그칠세 그치다에, 요새는 그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문에서는 그츠다인데, 긋다는 뜻입니다. 수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형은 긋다입니다. 긋다. 긋다 원형에다가 을세, 원인을 나타내는 을세가 붙어서 그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아니, 그칠세는 아니, 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희. 요새는 역시 냇물이 흐른다 할 때, 내라고 하죠. 시내가 할 때. 이 니어는 히엇 종성 체언이라고 해서 항상 히엇자를 마지막에 달고 댕깁니다. 그래서, 요, 내, 냇물이, 이 말이죠. 냇물이 이르다는, 일다의 원형이 일단데, 이룰 성자인 거죠. 일다, 냇물을 이루어서 이 말입니다. 냇물을 이루어서 여기서 이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할위자로 이르 할위자를 이르다 만들다 이런 뜻이겠죠. 되다 이런 뜻이겠죠.
네히이러 냇물이 이루어져서 바랄에는 바다의 고문이 바랄입니다. 그래서 바랄과 에가 붙어서 바랄에 이렇게 연철이 돼가지고 바랄에가 됐어요. 만약에 바다에 이런 뜻입니다. 바다에 가나니 뭐 가나니는 원형은 가다입니다. 가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무리 가물어도 아니 그칠세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그친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그치다는 것을 다할 갈자를 써놨습니다. 여기에 다할 갈자 마른다는 뜻이겠죠. 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히에서 냇물이 형성이 되어서 바다에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점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오늘도 글씨를 쓴 다음에 전체적인 글씨에 대한 이야기는 글씨를 쓴 다음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